짠!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 앤 피크닉 페어죠. 오늘은 이번부터 캠프닉 페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캠핑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구경을 왔고요. 기존에 박람회에서 보지 못한 여러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짠 캠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Go, go, go. Let's move. 네. 와, 사람 많다. 사람 많아. 자, 크레머하우스입니다. 크레머하우스. 아, 이너프구나. 이너프 라이트 그레이 카키 색상별로 이렇게 있네요. 5, 7, 9 이렇게 있어서 개수별로 지금 차이가 나고요. 요거랑 요거랑은 뭐, 아, 색상 차이인데. 네네. 카키가 신상품이라서 라이트 그레이를 좀 더 할인을 더해드리고 가격은 동일하고 정상가는 동일한데 요거는 신상품이라서 127,000원이고 요거는 조금 더 할인 기존 제품이라서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상품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기존 제품들은 조금 가격 할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3짜리구나. 3짜리는 71,000원이네요. 예. 기본적으로 인어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쉐이드를 갈아 끼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겨울 거 보니까 눈사람 쉐이드가 있더라고요. 되게 귀엽게 그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위에다 설치를 하시면 저런 식으로 네,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어프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거는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이 따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색상 조절도 가능하고 이게 원격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밝기까지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리페이스 지금 이런 컬러가 원래 있었나? 못 봤는데 이런 컬러요. 그리고 밀리터리 이런 컬러가 좀 있네요. 쓰리페이스 다양한 버전의 그런 랜턴들이 있고요. 신제품으로 쓰리페이스 네오 BTR이라고 있네요. 이 BTR이라는 게 신제품 어떤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블루투스 기능. 그래서 핸드폰으로 추천하는 거. 감사합니다. 자, 여기 크레모아 체어랑 캠핑 테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크레모아 체어랑 캠핑 테이블이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IGT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스탱입니다. 스탱. 예, 철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판, 탕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 이렇게 플레이트 버너. 예. 1.5 유닛인 것 같아요. 원 유닛 버너 이렇게 하나 놓고 옆에다가 1/2 유닛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는 지금 X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따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건데 이거를 빼고 따로따로도 사용 가능해서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로도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옆에를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U자로 연결을 해서 다양하게 본인이 원하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IGT 테이블이 될 것 같아요. 괜찮네요. 지금 여기 체어가 스위블 체어예요. 스위블 체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지금 이게 이렇게 앉아서 사실 여기서 조리하거나 이렇게 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블 체어의 굉장히 안 좋은 점 그리고 단점이라고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였는데 이거 되게 안정감이 좋네요. 안정감이 좋아서 이렇게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패킹을 했을 때 사이즈가 이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사이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괜찮은데? 이게 패킹하면 저 뒤에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패킹 사이즈도 좋네요. 이거 패킹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요만한 백에 들어가는데 괜찮네요. 이너프 쉐이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껴가지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눈사람 쉐이드예요. 네, 이제 귀엽게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이 14,900원, 15,9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스탠드도 좀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이 박람회는 확실히 이 크레모아나 루메나 이쪽 둘 중에 하나가 좀 나와줘야 박람회 같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작년에 앰버서더로 활동한 스노우라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라인 기본적으로 뭐 세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패스할게요. 신제품 위주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색상이 사실 이 색상이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위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블랙에 화이트 에디션에다가 블랙 이런 느낌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아, 우레탄 창이구나. 아, 우레탄 창을 지금 저기다 이렇게 나왔구나. 드디어
우레탄창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레탄창을 여기다 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우레탄창이 나왔네요. 드디어 스노우라인의 우레탄창이 순정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스노우라인에서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입니다. 타프랑 쉘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그런 타프고요. 그 타프와 쉘터를 하나로 하이브리드 타프, 비스타돔 타프라고 합니다. 150대냐 폴리 옥스포드고요. 그리고 내수압 2000, 그리고 규격 보시면은 350에 340, 그리고 높이 2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12kg로 되어 있고요. 이야, 이 안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공간감도 좋고, 솔캠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야침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놓고 테이블도 놓고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감이 아까 조금 작은 듯한 3m, 4m 정도의 급으로 좀 작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공간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네요. 이게 그리고 타프도 되면서 쉘터까지, 터널형 쉘터까지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피칭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터널형이기 때문에 이게 폴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거든요. 세 개 들어가고 여기에다 그냥 업라이트를 껴가지고 이렇게 세워버리면 되니까 일단 폴대 세 개 넣고 그러고 여기에다 박고 그냥 당겨서 터널 치는 형식으로 당겨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괜찮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자, 또 하나 못 보던 텐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립형 새로운 구조, 빠른 설치가 장점인 쉘터, 비스타 리빙 쉘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위에 폴대가 빨간색으로 두 개가 가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 부위를 보면은 연결 부위가 약간 이런 식으로 세 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밑에서 끼고 양옆은 이 사이드에서 낄 수 있는 그런 폴 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은 폴대는 좀 많겠네. 폴대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폴대가 아니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폴대인데 긴 폴대는 아니에요. 짧은 폴대가 8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라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 걸어주는 거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되는 거고요. 요 위에가 사실은 좀 높아요. 높이가 좀 높은 편이야. 제가 손을 여기서 닿으려고 해도 조금 잘 안 닿는 정도로 높은 그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고리만 좀 걸 수 있으면은 조금 쉽게 피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네요. 스노우라인의 텐트가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1인용, 2인용 이렇게 사용 가능한 그런 텐트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제품은 원터치 오토폴 적용 그늘막 비치 텐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116,000원. 요거는 원터치인 것 같아요. 위로 이렇게 쭉 당기면 쫙 펴지는 그런 원터치 제품인 것 같고요. 오토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제품은 원터치 폴대 적용된 설치에 간편한 그늘막 텐트, 원터치 피크닉 텐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옆에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자리 잡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당겨주면서 각 잡아가지고 바로 세워주는 원터치 텐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 가능한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것도 이런 텐트도 새로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바로 지금 스노우라인 멀티박스라 그래가지고 판매가는 30만원이 좀 비싸기는 한데,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이 폴딩 박스가 있어요. 폴딩 박스가 아니라 그냥 박스가 있는 거, 그냥 폴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다가 지금 상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테이블을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올인원 멀티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에는 그냥 시에라컵 같은 거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하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빼서 접을 수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여기다 걸어서, 여기는 키친타올 같은 거 넣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스니어라인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런 면 텐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어폴로 되어 있는 에어 텐트고요. 사실 스노우라인이 굉장히 가족적인 브랜드, 가족 캠핑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면 텐트를 시작을 하셨다면 이거 다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 패밀리 에어 텐트 해가지고요, 에어 캐빈 텐트 TC 65:35 이렇게 되어 있고요, 420D 폴리 옥시포드, 그리고 타프도 있고요, 에어빔 이렇게 해가지고
아, 40kg 정도 되고요. 크기가 본체는 이제 3m 60, 그리고 4m 80, 그리고 높이가 2m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파이 에어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감압밸브 당연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TPU 창통에 따뜻한 뷰를 제공.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이, 네, 면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노우라인 에어쉘터 이렇게 또 위에 이렇게 딱 찍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우레탄 창이 기본 적용이고 이쪽은 메쉬가 바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쉬가 바로 적용이 되어 있고 면이 완전 두껍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면이 되게 촘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전면 TPU 패널 적용하고 세턴 시리즈 첫 에어 텐트 나왔습니다. 세턴 에어 텐트. 야, 세턴이 드디어 에어 텐트로 나오네요, 여러분. 본체 보면은 150대냐 폴리 옥스포드고요. 그리고 약 40kg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판매가 180만 원, 5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 반대편에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 전면에서 보시면 우레탄 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에서 보시면 이 색상이 약간 검정색은 아니고요. 굉장히 검정색 비슷한 이런 짙은 색상입니다. 제가 이 색상을 뭐라고 표현드리기가 좀 뭐예요. 지금 여기 실내에 지금 조명이랑 조명이랑 이제 섞이면서 색상이 좀 약간 짙은 색상,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이드가 여기에서 저희까지가 한 3m 한 4,50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저희까지 한 6m 50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별보기창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쉬로 되어 있고 메쉬 굉장히 촘촘하네. 자, 여기도 이렇게 이너 텐트에 앉아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너 텐트는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턴 그 사이즈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침낭 4개 따다다닥 놓으면은 딱 맞고 옆에다가 조금 빈 공간에다가 옷이나 이런 것들, 가방들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나오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 좋다 이것도. 다음은 카즈미입니다. 카즈미. 아, 카즈미에서 또 일 한번 내나요? 4월 중순 출시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와일드필드 노바돔 텐트라고 합니다. 4m 50, 4m 50, 높이 2m 10, 23.5kg이고요. 야, 보시면 이 제품이거든요. 4m 50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일단 굉장히 크고. 근데 이 옆에 사이드 죽는 각은 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돔 텐트인데 조금 예쁜 각을 좀 형성하다 보니까 조금 죽는 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근데 또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좀 생각보다 또 괜찮네요.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막 죽는 각이 엄청 많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또 괜찮네. 카즈미에서 작정했네요. 예, IGT 지금 테이블 지금 작정하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고요. 요것도 하나 따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테이블 같고요. 요것도 사이드로 가능한 그런 테이블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간을 연결하는 그런 테이블이고 이 중간을 연결하는 이 상판에 원 유닛을 이렇게 하나씩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투 유닛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파일 드라이버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야, 요거는 아예 그냥 테이블을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씩 3 유닛이 아예 들어있구나. 3 유닛이 들어있고 원 버너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3 유닛 하나 둘 셋. 야, 요것도 딱 사이즈 좋고 가족 사용하기에는 여기다 사이드 테이블 같은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사용을 하면 진짜 좋겠네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에다가 놓을 수 있게 저런 식으로 유닛이 따로 이렇게 있네요. 와, 좋다 좋다. 그리고 이거 팩이에요, 여러분. 야, 팩인데 박으면 사실 팩을 우리가 45도로 이렇게 박고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빠지지 않게. 야, 이런 식으로 또 팩이 또 개발이 되네요. 이건 거의 망치 수준인데 팩입니다. 팩. 이거 거의 망치 수준이네. 와, 팩입니다. 팩. 대박이네. 와, 이거 그리들인데요. 와, 무슨 쟁반 같이 생겼는데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깊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되게 멋있게 문양도 이렇게 있고요. 어우, 참 문양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야, 멋있어요. 멋있고
구이바다도 여기 이렇게 또 검정색으로 블랙 간지로 또 이렇게 있네요. 멋있다. 어우, 시에라도 되게 멋있게 생겼네. 카즈미 디자이너 분이 새로 오셨나? 굉장히 각성하시고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쵸? 어, 요것도 이런 식으로 접시 조그만하게. 야, 이쁘다. 되게 약간 일본 브랜드의 그런 제품들 같이 멋있게 생겼네요. 카즈미는 국내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이야, 카즈미에서 또 의자들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각도 조절이 이렇게까지 돼요. 거의 눕다시피까지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 밑 목 받침도 이렇게 있어서 목도 굉장히 편하게 받칠 수 있다. 목을 받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그레이, 뭐 탄색상, 카키, 블랙 그러면서 굉장히 좋고, 요것도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네요. 그리고 옆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일드필드 오스카우스라 그래가지고 캐빈 형태의 그런 텐트죠. 줌파이브님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제 텐트리 영상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니멀 없습니다. 빅볼 R이라는 그런 대형 돔 쉘터고요. 올리브 모양, 그리고 올리브 색상, 그리고 오렌지 색상, 그리고 차콜 색상. 차콜이랑 올리브 색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5m 50, 그리고 높이가 2m 3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지금 여기는 오렌지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일단 5m 50급이니까 뭐 거의 굉장히 큰 그런 지오대식 도움이고요. 와, 근데 이제 폴대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야, 근데 너무 이뻐요. 와, 너무 이쁘다. 빅 돔 R이라는 미니멀 박스의 텐트입니다. 다음은 알베르게라는 텐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터널형 텐트고요. 색상이 이제 트로피칼, 그리고 탄색상이 있고요. 차콜, 올리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6m 50, 그리고 3m 40, 2m 10 크기고, 그리고 무게가 16k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텐트고요. 오늘은 차콜 색상이 이렇게 있고요. 깔끔합니다. 그냥 기본 터널 텐트로 깔끔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 앞에가 이렇게 좀 작습니다. 여기 위에서 여기 이 천장이 제일 높고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가 가장 높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바람에는 사실 이런 형태가 좀 강할 것 같기는 해요. 대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앞에서 시야가 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쉘터 GP, 쉘터 GP 요 모양이고요. 모양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제품 스펙 및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일론 40D 립스탑 제품이고요. 이 경우 높이가 10cm가 높아졌고요. 네. 양쪽으로 창문이 생겼습니다. 높이가 10cm가 높아졌고 양문은 네, 창문이. 양쪽에 창문이 생겼습니다. 우레탄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메쉬로. 메쉬로. 네. 원래 G에는 이런 삼각형의 창문이 없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메쉬로 창을 하나 넣었고요. 그러면서 높이도 같이 높였고요. 높이가 높아지고 옆에 창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런 변경이 있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나온 요번에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GH는 뭐가 달라요? GH는 원단이 면입니다. 아, 이거는 면이고. 네. 이거는 요거 GP랑 똑같은데 이거는 네, 그렇죠. 면이고요. 네. G가 일반적으로 나일론으로 처음에 제작이 됐고 네. 이제 면으로 해서 GH가 네. 나왔고요. 그리고 G를 보완해서 같은 나일론 원단의 높인 게 이제 GP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요거랑은 스펙은 똑같은데 그 제품 그것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똑같고 그러니까 바닥 크기는 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바닥 크기는 똑같고 높이는 얘가 10cm, 얘는 면 원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멀박스에 이런 사이드 테이블이네요. 사이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투 유닛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그냥 이게 10만원인 것 같고, 테이블 소반 폴드 레그, 그런 식으로 돼 있나 봐요. 테이블 소반 폴드 레그. 요거 높낮이도 조절 가능한 것 같네요.
소반 전용 가방도 이렇게 있고 이게 이거랑 또 비슷한 느낌인 건가 보다. 이거 소반이고 요거는 2유닛짜리인 것 같고 그쵸? 요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것 같고 저도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뭐. 그리고 반납 38,000원 이러셔도 되겠고요. 요것도 주전자 41,000원 이쁘다. 그리고 지금 미니멀 웍스에서도 이런 원터치 이런 경량 테이블이 나왔네요. 경량 테이블이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지금 79,000원 사이즈가 좀 작고요. 요거는 좀 사이즈 큰 거 요게 133,000원 요 흔들림 별로 없고 좋다. 흔들림도 별로 없고 좋아요. 좋다. 이거 79,000원 133,000원 크기가 꽤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이제 제 손이 한 20cm라고 보시면 한 40cm 정도? 요거는 40cm 그리고 이쪽이 더 크죠. 이게 한 50cm 좀 넘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아고라 쉘터입니다. 색상은 탄색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차콜 세 가지 색깔 있고요. 정가 250만원 4m 65, 4m 65 그리고 2m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제품이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베스티블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스티블 연결해서 여기 이너 텐트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베스티블부터 이제 안에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그런 공간감을 보실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신제품 2T입니다. 2T라고 해서 이런 터널형 텐트네요. 거실형 텐트고요. 폴리 75D 립스탑 제품이고요. 무게는 스킨 10, 폴 9.5 이렇게 해서 한 20kg 정도. 와 보시면 굉장히 큰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와 굉장히 커요. 이 길이가 7m60이에요. 그리고 폭이 4m 그리고 높이가 2m20이랍니다. 와 굉장히 크다. 이거 한 6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초대형 거실형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미니멀 웍스 에트나 히터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소가스 연결을 해가지고 히터 여기다 지금 따뜻한 공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온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히터인 것 같아요. 위에 상판만 이거 파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히터가 새로 나왔네요. 자 다음은 제이나츠입니다. 제이나츠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올해 가장 핫할 것 같은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브랜드고요. 가격이 좀 착해요. 일본 브랜드 치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좀 독특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올해 제이나츠 제품들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쿠쿠2라고 되어 있네요. 쿠쿠2 스펙 한번 보시면 75데니아 립스탑 실리콘 폴리 재질이고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거든요. 한 6m 이상급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길게 되어 있네. 뽑아지는 게. 그리고 이너 텐트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와, 이너 텐트가 엄청 기네. 안에서 한번 봐야겠어요. 야. 와, 이게 제가 보니까 뒤에 좀 죽는 각이 있네. 저기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에서 문을 열면 밑에 죽는 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생각보다 앞에는 그렇게 거실이 크진 않아요. 이너 텐트가 엄청 크면서 생각보다 앞에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와 이거는 야 되게 특이하다. 야 우리나라 사람의 취향과는 좀 약간 잘 맞지 않는. 우리나라 또 거실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먹고 놀고 막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비 안 오는 그런 날 이제 밖에다가 세팅하고 사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쿠2였고요. 자 이거는 이제 쿠쿠1입니다. 중량이 한 10kg 정도 되는 거고요. 75데니아 립스탑 실리콘 폴리 재질입니다. 생김새는 거의 똑같은데 이거는 작은 미니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뒤에 버전이 조금 뒤에가 좀 죽는 각이 좀 이너 텐트 뒤에 있을 것 같고요. 앞에 거실이 좀 크지 않다. 크지 않는 점이 조금 안타깝네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을까 싶을 정도로 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폴대 연결 체결 방식이 좀 되게 특이하네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크로스 해가지고 묶는 벨크로로 묶는 벨크로가 아니고 그냥 묶는 거네요. 자 로가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좀 낮은 그런 제품입니다. 11.5kg 중량이고요. 그리고 75데냐 립스탑 실리콘 폴리 그런 재질입니다.
이야, 그런 제품이고, 이런 제품이고, 좀 낮아요, 여러분. 좀 낮은 제품인데, 그만큼 뭐 바람이나 이런 거에는 좀 강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폴대를 딱딱딱딱 네 개를 크로스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텐션 폴대, 이런 게 하나씩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폴대가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폴대 강해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강해 보여요, 폴대가. 이거는 거실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코코보다는, 쿠쿠보다는, 거실은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옆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안 나오고 어떤 설명이 없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옆으로 길고요. 옆으로 긴데 이너 텐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너 텐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걸어주고 위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두 명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명 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이렇게 옆으로 뭐 저기에다가 좀 이게 수납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수납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앞에서 뭐 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다. 사실은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이나츠 로로 제품입니다. 로로 제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원포를 딱 세우고, 그리고 폴대를 이렇게 크로스 시키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너 텐트 뒤에다 보시면, 이너 텐트는 약간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저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참 좋네요. 요거는 지금 거실이 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요거는 4인까지도, 아이들 어리면 4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너 텐트와 그리고 거실을 보입니다. 예. 요거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금액이 188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너 매트가 따로 있고, 이너 매트 따로 225,000원, 그리고 이너 그라운드 시트 9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모 알지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제품이고요. 중량이 이제 12kg 정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5대냐 립스탑 실리콘 제재입니다. 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폴대가 더 적게 들어가네요. 폴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고, 크로스. 저기 맨 뒤에도 하나 더 들어가네요. 폴대 네 개 들어가고, 크로스. 거의 폴대가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크로스하고, 텐션 폴대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좀 그러면서 사이즈가 좀 다르고, 이 높낮이가 좀 다르고, 이너 텐트가 다르고,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있네요. 대략 기본적인 그런 형태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디자인들이 많은 그런 제이나츠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목고지 텐드리 영상에서도 나왔던 제쿠 M 제품입니다. 제쿠 그때는 라지 제품을 살펴있는데 똑같은 형태고요. 제쿠 M 조금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대냐 립스탑 실리콘 폴리 재질입니다. 재질이 이렇게 폴리 재질이고요. 립스탑 이렇게 재질 되어 있으니까 뭐 재질 뭐 빵빵하고 좋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원폴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TP 텐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폴대를 이제 뭐 팩다운 먼저 하고 폴대 이렇게 올려서 피칭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가운데 폴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도 이런 식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지퍼가 있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에어박스 부스입니다. 야, 이게 뭐 되게, 야, 이번에 무슨 되게 멋있게 해놨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에어로 뭐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에어 소파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 이런 거 캠핑장 하나 들고 가면은 끝내주 계시겠네요. 와, 짱이다, 이거. Try me 써있어, try me. 일단 이렇게 앉아서, 와, 이거 아래가 메쉬망이구나. 이게 메쉬로 돼 있고. 야, 이거 좋다. 와, 이거 진짜 좋네. 우와, 이거 진짜 편하네. 이야. 이거 에어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아. 이야. 이것도 텐트예요, 지금? 텐트예요? 와. 호박마차가 아니라 텐트래요. 우와.
이야, 장난이다. 자, 와, 이게 핫하다, 이거. 이거 엄청 핫해요, 여러분. 이 재질이 지금 그 우리 에어 매트 있잖아요? 에어 매트 재질이에요, 에어 매트.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이게 안정감이 있네, 안정감이. 야, 좋네요, 이거. 와, 이거 가격이 책정 안 돼 있다고 하네요. 되게 특이하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노스피크입니다. 노스피크 뭐, 우리 거의 국민 브랜드죠, 뭐. 그죠? 자, 이거 뭔가요? 이거 뭐지? 골든스톤 라이트 X? 처음 드네? 일단 금액 괜찮아요. 103만 5천원. 그리고 베스티블 세트가 해가지고 40만원. 150만원 안쪽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요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인데, 지금 베스티블은 따로니까 요것도 따로 지금 그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쉘터로. 그쵸? 이거 쉘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따로. 신제품 맞죠? 네. 처음 보는 건데. 이거 혹시 이 특징이 뭐예요? 하이브리드네. 예, 하이브리드 형태고요. 네. 먼저 에어로 자립이 가능하시고. 네. 에어로 자립하면 이제 폴대만 나오면 조금 더 설치가 수월해가지고. 지금 보이는 데가 에어가 이 U자랑 저 위에 요건데, 그거로만 들어가고 자립이 되는 거예요, 일단? 네, 맞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폴대 두 개. 네, 두 개. 한 곳으로 자립이 되고요. 네네. 폴대 이렇게 끼우시면. 에어만 넣어서는 자립이 안 돼요? 에어만 넣어서 일단 세워져요. 일단 자립은 되고. 네, 자립은 되고. 요거 하나 먼저 넣는 거예요? 하나 뭐. 폴댄 상태에서 폴대 넣는 게 더. 아하. 그러면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하. 이제 에어 넣기 전에 팩다운을 네네. 먼저 해주시면 조금 더 자립하실 수 있어요. 아, 팩다운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거 되게 특이하다.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그 공간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넓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네. 공간감이 좀 좁다. 베스티블이 좀 작네. 이거는 가족 쉘터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커플한테 맞는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조금 이게 공간감이 엄청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으면 지금 베스티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텐트를 뭐 가족이 사용할 거면은 만약에 저기까지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밖에 못 쓰거든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 네 명이 사실 자기가 쉽진 않습니다. 세 명까지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명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명은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자야 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3인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보통 이제 커플캠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지금 이렇게 메시창이 이렇게 있어서 좋네요. 이런 것도 좋고, 사이드도 메시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퍼시픽 오션 4.0입니다. 4.0. 금액이 지금 여기 타임프라이스 해가지고 139만 5천원. 아, 이게 좋은데, 금액. 6m 30에 4m 10.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텐트죠. 야, 지금 여기서 그냥 보기만 해도 폭이 진짜 넓다고 느껴집니다. 와, 그리고 뒤에도. 그래서 남들 그냥 이게 저게 별명이 퍼시기 그러잖아요. 퍼시픽 오션. 이렇게 진짜 여기 6m 10, 그리고 여기가 4m. 진짜 넓네요. 아, 좋다. 그리고 앞에 우레탄 창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아케디아 플러스. 이제 아케디아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이브리드예요. 에어 텐트랑 폴대랑 같이 넣는 그런 제품이고, 아케디아 맥스 플러스가 지금 170만원, 그리고 아케디아 그냥 플러스가 118만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보시면, 색상 왜 이렇게, 근데 약간 누리끼리 하지? 조금 차라리 오히려 밝던가, 아니면 오히려 좀 짙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약간 색상이 좀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색상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폴대가 에어 폴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 폴대, 알루미늄 폴대를 넣는 거고, 여기는 에어 폴대 하나, 둘. 가운데 폴대 두 개는 에어 폴대고, 그리고 사이드 폴대는 그냥 알루미늄 폴대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지금 하늘에 이렇게 메시 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열어놓으니까 진짜 좋다.
좋네요. 근데 사실 요 폭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오는 이 폭은 생각보다 이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예. 그리고 요 앞에는 이렇게 굉장히 좋고, 이 사실 이 거실 공간이 굉장히 커서 우리 한국형 그런 캠퍼, 가족 캠퍼들한테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피크가 인기가 좋은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퍼시기, 이것도 마찬가지고 퍼시기는 이렇게 그 반쪽짜리 이너 텐트도 있네요. 그래서 와, 이거는 이쪽에다가 그냥 막 뭐 같은 거, 짐 같은 거 이렇게 또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 좋다 퍼시기. 야, 그리고 거의 현존 최강, 아마도 이 노스피크에서 제일 큰 텐트 같아요. 237만 6천 원이고요. 그리고 무게가 플라이 이너 텐트 해가지고 35kg, 20kg, 그러니까 총 50kg예요. 7m 90, 그리고 제일 큰 폭이 넓은 데 4m 70. 야, 4m 70이면은 이게 요만한 텐트도 있을 텐데, 그쵸? 진짜 넓어요. 와, 진짜 넓고.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7m니까 뭐 끝이 없습니다. 7m 90이니까 8m급이에요 거의. 8m급 엄청납니다. 예. 양쪽으로도 이너 텐트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스크린이 가려져 있거든요. 여기다 또 스크린을 깔고 여기다 이너 텐트를 넣든, 아니면 개인 그냥 조그마한 텐트를 넣어서 자든,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도 뭐 겨울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와, 상판이 따로 팔고, 이제 BBQ 체어를 사신 분들은 이제 상판을 따로 사실 수 있다. 그리고 저 가방을 또 따로 사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아베나키 IGT 테이블이랑 이런 롤 테이블들, 우드 롤 테이블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베나키 리퍼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라든지 변신 반품으로 한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제품이 나가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이런 리퍼 제품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위오의 야크돔 하나 나와 있고요. 지금 야크돔 이게 5m급인 것 같아요. 크기 보니까 5m 50 이렇게 있고, 무게는 이제 한 20kg 정도. 그래서 지금 색상이나 이런 게, 와, 기가 막힙니다. 와, 크기도 엄청 크고 5m 50이니까 그 지금 여기 있었던 것 중에는 거의 제일 큰 급인 것 같아요. 입구가 어디냐? 입구가 어디지? 입구가 없어. 입구가 어디냐? 이야, 이거 입구가 어디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입구가 없습니다. 야, 이거 그냥 크기만 이렇게 봐도 굉장히 크고 멋있습니다. 예. 이런 큰 돔 구하시려면 거의 가성비 좋은 그런 위오 제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첨스입니다. 첨스 뭐 색 컬러만 봐도 뭐 첨스죠. 예. 이런 의자들이 있고요. 보통 부비프 체어 이런 것들 할인 50% 해가지고 10만원짜리 5만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이런 거 이쁘다. 이런 거 진짜 이쁘다. 요 색깔도 이쁘고 색상 이쁘다. 이런 것도 5만원으로 할인하고 있고, 요 위에 이제 목바지 있는 것들은 7만원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50% 할인하네요. 거의 50% 이상. 이 첨스는 확실히 컬러감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컬러 진짜 이쁘다. 이런 거 스틸 쿨러 박스 지금 12만원짜리 6만원에 하고 있고요. 요것도 야, 너무 이쁜데? 스틸 쿨러 박스 54리터짜리 지금 1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요런 제품이고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자, 울프 렌치. 지금 여기는 지금 이런 우비가 또 있어요. 우비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있고, 3레이어라 그래가지고 뭐 더 좋은 건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코트존 이벤트를 하니까 한 번씩 참가하셔가지고 1등은 이 레인 코트 준다고 하니까 오셔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폴러를 고민하시는 분들, 금액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요거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자,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픽 텐트라고 하고요. 특별 할인해서 지금 12만원이래요 지금 이게 보시면 폴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폴러는 약간 위에 눈 있잖아요. 이건 눈이 없어요. 그래서 눈 있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안에 사이즈 보면은 사이즈도 딱 그 폴러 사이즈예요. 2인 자축 매트 2인짜리 하나 딱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이즈고, 지금 메쉬.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지금 20만원이잖아요. 거의 폴러보다는 좀 저렴한 느낌으로 막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래도 12만원 행사 가면은 진짜 지를만 한데 이거?
야, 이거 헬스가 괜찮은데? 12만 원이면? 야, 근데 이게 이 외피는 좋네. 외피 성격이 좋네. 이게 지금 그 메쉬의 그런 재질이 조금 별로였는데 이거 좋은데? 이거는? 요 재질 좋은데? 이야, 이거 하나 살까? 자, 색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 이쁜데? 이 색상 이쁜데 이런 거? 검정 색깔들 개통 이쁘네. 이거 텐트백인가 봐. 방수백이네 이것도. 오, 잠깐만. 괜찮은데 이거 가죽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짚어놓고요. 예. 접어가지고. 네, 예. 이거 혹시 바람이 빠지거나 물 빠지는 데는 있나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네. 아, 그냥 아예 그냥 방수가 확 되게? 네. 어, 괜찮은데? 어. 야, 드디어 콤마9이 나왔네요, 여러분. 콤마9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성비 라인으로 좀 나온 것도 있다고 해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근데 가성비라고 해도 사실 콤마9 중에서 가성비지 풀세트로 하면 6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여기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하나 해놓고 옆에 연결하고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해도 좋고, 그리고 가운데에다 화로대 넣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닫지 형식으로 여기 센터 딱 앉아가지고 요리도 딱 해주시면서 옆에 둘러 앉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야, 멋지다 멋지다. 야, 여기도 막 여기도 보세요. 기가 막히네. 야, 콤마9이 괜히 콤마9이 아니네. 야,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금. 야, 요거는 이제 스탠드형으로 스탠드형으로 사용을 하면서 두 분을 위한 요리를 해주는 그런 버전도 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야말로 정말 진짜 다찌네. 제대로 된 다찌다. 여기서 딱 다찌해서 요리 하나씩 하나씩 앉아가지고, 여기 벤치 체어 같은데 이렇게 쭉 놓고 앉아도 되고, 의자 하나씩 놓고 앉아도 되고. 이야, 좋다. 지금 여기 연결을 이런 고리 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이게 최근에 새로 나온 그 제품, 마카오 제품인데, 요게 이제 가성비 라인.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IGT 유닛들 넣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세이트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지금 마카오라 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연출도 해보셨어요. 네, 약간 엔트리 라인 마카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듀랑고입니다. 듀랑고 에어 300 제품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행사가로 15% 할인하고 있습니다. 67만 1000원에 할인을 하고 있고요. 4.5인용이고 16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3m 그리고 2m 40, 높이 19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앞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타프 같이 이렇게 거실 같이 사용이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도 인어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안에 보시면은 너무 예쁘게 정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에어 텐트라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피칭도 가능하고, 이렇게 세팅해서 간단하게 2인용은 저 정도로 사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는 R2 백야드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예약 구매 할인하고 있고요. 15% 하면은 935,000원. 전면 TPU도 증정해 주신다고 하네요. 야, 뒤에 기본 그 듀랑고의 그 제품이 이너 텐트로 이렇게 있는데, 이 제품마저도 되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요 제품만도 굉장히 큰데, 요 앞에 지금 이 베스티블 같이 해가지고 거의 거실 공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야, 그래도 굉장히 좋은데 이거? 보기가 너무 좋은데? 야, 멋지다 이거. 금액도 굉장히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좀 되면서, 면혼방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기존 듀랑고의 바깥에 씌우는 금액만 이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 듀랑고 그 제품에다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베스티블 같은 거예요. 위에 씌워서 거실형을 만들 수 있는 그 제품, 그게 935,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개발되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멋있네요.
여기다가 봉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네요. 이렇게. 자, 듀랑고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합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듀랑고에다가 카사이드 그리고 메쉬를 사용해가지고 큰 그런 텐트를 만들었는데, 듀랑고 R2에다가 카사이드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면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메쉬를 하면은 이제 완전 이렇게 큰 거실이 달린 그런 텐트가 되는 거죠. 듀랑고의 가장 큰 단점은 거실이 없었다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거실을 만들어 주니까 단점이 보완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듀랑고가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기존 그냥 이너 텐트만 있었던 듀랑고에다가 거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품들이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캐빈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좀 접근성, 그리고 텐트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을 많이 높였네요, 듀랑고가. 듀랑고 칭찬합니다. 너무 저렇네. 자, 센터폴 없는 넓고 편리한 거주성 TP400 에어 텐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래가 400. 자, 아래가 400. 그리고 위에가 210. 높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가 12kg 밖에 안 하네요. 에어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12kg 밖에 안 하고, 괜찮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옆에는 기본으로 지금 위에는 저 유레탄 창이 되어 있고, 아래는 메쉬 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좋네요, 이런 거. 비밀 가운데 하나 같아요? 자, 안에 세팅은 지금 거실이 이렇게 있어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 위에는 안에는 저 연결을 이너 텐트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피칭이 됩니다. 이너 텐트는 조금 작아요. 한 3인이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렇게 3인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버 아웃도어입니다. 아버 아웃도어 지금 코트 텐트 지금 이쪽에 나와 있고요. 1인용 면 코트 텐트 TC 버전 129,000원, 그리고 플라이 추가 59,000원 요 제품이고요. 이게 면 텐트예요. 면 TC 버전이니까 면 텐트로 버전으로 되어 있고, 야전 침대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1인용 텐트입니다. 안에는 메쉬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바깥에는 TC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아버 고객 참여 무료 증정 이벤트, 100% 참여 이벤트. 예. 지금 골드 비너를 이렇게 줍니다.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받아가세요. 받아야겠다. 이런 테이블, 철제 테이블 프레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깔아두고요. 이건 높낮이 조절은 사실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3 유닛을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1 유닛, 2 유닛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2분의 1 유닛인데, 요거를 이제 한 곳으로 몰면은 3 유닛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1 유닛 제품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출시 예정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릴 헥사 테이블로 해가지고 투피스에 79,000원이랍니다. 79,000원이고, 이거는 스토브도 79,000원. 그래도 이게 지금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옆으로 되어 있는 또 그런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메쉬가 거의 사방에 있고, 이 메쉬가 굉장히 튼튼한 메쉬예요. 그래서 열 변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걱정이 별로 없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아버의 제품 부엉이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달려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 또 5월달에 출시되는 그런 텐트가 하나 있네요. 오발5입니다. 오발5. 발이 5개인가 봐요. 요 제품인데, 야, X자 폴대를 두 개로 이렇게 지금 가고, 크로스 폴대를 지금 이렇게 두 개 가고, 그 폴대 네 개로 지금 세워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크로스가 중간에서 이루어지면서 끝에, 예,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거 사실 공간감도 괜찮은 것 같고, 간단하게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 그리고 아버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대가 사실 좀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네요. 좋다 이거. 좌식 의자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요 색깔이 제일 예쁘네.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컬러풀한 게 좋아지지? 나이 들었나? 다음 꾸버스 부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출시한 8호대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다. 네, 지금 여기 행사가가 있어요. 박람회 행사가고요. 베이직 그냥 기본형이 149,000원, 그리고 프리미엄 본체랑 메쉬 패널 해가지고 유리 패널까지 해가지고 그 189,000원이래요.
아, 그럼 유리 패널을 하면은 사실 화목난로 같은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슈퍼 얼리 구매가로 해가지고 좀 만 원씩 더 할인을 해줍니다. 몇 명한테, 10명한테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확인하셔가지고 빨리 오시는 분들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퍼 제품도 이렇게 있네요. 풀스템 화롯데 B급 제품인데 이제 리퍼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거 사실은 한번 사용하면 화롯데 괜찮잖아요. 그냥 어차피 뭐 그냥 쓰실 거. 저런 거 사용하셔도 크게 안전에 문제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훈제박스. 훈제박스 여러분들 이제 바베큐 하실 분들 여기서 훈제박스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제박스 해서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쉽게 가능합니다. 여기 와 이런 거에 야 이거 진짜 크다. 제 기본 이제 솔로스텝 요만한 건데 야 이거는 한 4배만 해. 와 이야 진짜 크네요. 조그만한 버전도 이렇게 있고요. 솔로스터 메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네요. 자 그리고 만타그리들 이런 식으로 해서 75,000원.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되게 완전 철제 제품이고 이거 B급 제품들도 지금 할인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리퍼 같은 제품들은 특히나 또 싸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아니바 그릴 59,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49,000원짜리래요 원래. 와 터키에서 온 거. 자 여러분 제가 돌아본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나와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볼 거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 아 정말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정말 신상품들과 그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브랜드들 정말 나오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그런 갈증들 아, 다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에 캠프니페어 처음 열린 행사였는데요. 너무 볼 거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볼 거 많은 행사다 보니까 유튜버분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저 뵙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더 좋았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짬밥.